안녕하세요. 소라맘 야생아입니다. 와, 날이 진짜 어제 제가 있는 이곳은 33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 근데 오늘도 이번 주는 계속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요. 아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도 힘들고, 이런 식물들도 힘들고, 지금 이제 요게, 봉평 백일홍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따와가지고 그런 건지, 종자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백일홍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날씨 너무 가무니까 제가 전날 이렇게 물을 주면 요 아이는 이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파종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자라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가물어도 더 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씨앗에서 여기서 발화가 돼갖고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완전히 그냥 여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낮에 뜨거워도 이렇게 막 시들거나 막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요런 아이들을 이제 옮겨 심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씨앗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모여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이제 간격을 두고 좀 풍성하게 나무를 크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 요거 한 나무예요. 요거 나무가 하나인데 이렇게 가지가 참 특이합니다. 요렇게 기존 백일홍은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또 미니종, 더욱더 또 미니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있는 백일홍도 이렇게 잎이 크지도 않고, 얘도 곁가지가 나오기는 하네요. 얘도 간격을 두고 심으면 나무가 커지기는 할까요? 근데 여기 있는 꽃들은 다 이렇게 분홍색이지? 미니종들은 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얘는, 잎장도 크고, 나무도 크고, 꽃도 크고, 꽃도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했을 때 꽃이 이만해요. 진짜 꽃 너무 예쁘지 않아? 요거 백일홍하고 진짜 저쪽 저기 백일홍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수술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또 이야기하다가 또딴 길로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잖아요. 옮겨 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밤에 이제 물을 줬으니까 이렇게 아침이면 이렇게 쌩쌩했다가 저녁에 오면 얘는 완전히 기절해 있어요. 완전히 얘가 살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세 그루, 네 그루 정도 이렇게 옮겨 심어 놨는데, 얘네들이 저녁이 되면 아주 완전히 기절을 한답니다. 아, 그럼에도 이제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살것 같아요. 여기서 살기는 할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도 힘들고, 이런 식물들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곽꽃인데, 이게 무슨 곽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종이. 그냥, 다 지워졌네. 곽꽃. 밭꽃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장마 때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가을에 피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제 장마철에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지금 꽃이 제가 요거 기생초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저쪽에 작년에 이제 이거는 저기 광양에서 데려온 꽃인데 이게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여기 이제 꽃이 없고 그래서 요게 뭐지? 하고 이제 뽑아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요게 아마 기생초로 알고 있는데 요 기생초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이제 기생초 반만 이렇게 따로 담장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근데 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아주 꽃송이가 아주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요런 아이들은 그냥 씨앗이 그냥 떨어지면 알아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진답니다. 정말 예쁘죠? 아우 예뻐 예뻐. 그리고 황화 코스모스도 작년에 엄청 많이 가져와서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모르겠어요. 저쪽에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아주 풀을 싹 베었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겠죠? 그럼 그쪽에도 꽃이 필 듯합니다. 요거 유흥천은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6촉인가 이렇게 여기 캐다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아유, 은낭국화 보세요. 은낭국화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꽃 가운데 수술도 그러고,
정말 예쁘죠. 근데 이런 거 이제 또 지는 아이들은 얘는 이제 꽃 한번 피고 나면 제가 싹 잘라줄 거예요. 얘는 안 잘라준 아이라서 지금 먼저 이렇게 폈어요. 여기랑 저쪽에 폈습니다. 진짜 운나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아주 풍성하게 꽃 피면 진짜 볼만하답니다. 그래서 자꾸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을 이게 자꾸 잘라주면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면 얘가 꽃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 란타나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 분홍색으로 한 거 보세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색이 참 오묘해요. 얘는 제가 예전에 이거 란타나를 한번 아주 오래됐어요. 요걸 한번 키워봤는데 요게 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 향기를 맡으면 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노지에서 크다 보니까 그 향기는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향기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면 향기가 나요. 요것도 아마 허브가 아닐까요? 허브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아 진짜 얘 어쩜 이렇게 세상에. 얘는 또 삽목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진짜 얘가 또 잘라주면 또 얘는 몇 번 이렇게 다듬으면서 키우면은 아주 볼만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한번 삽목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하면 외목 때도 충분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든지 표피얼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꽃 진짜 예쁘죠. 란테나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는 아마 이게 빨간색일 거예요. 제가 빨간색 벨가못을 갖다 심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왔는데 지금 얘는 빨간색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옮겨와서는 없어요. 얘만 있어요 지금. 얘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꽤 많이 뽑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없네요. 그냥 요 상태로 진짜 빨간색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마 강릉에서 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꽃 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빈돌이 나무거든요. 빈돌이가 지금 이렇게 크는 거 맞아요? 얘가 꽃이 가을에 피나요? 모르겠어요. 옮겨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가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이 나무한테 고맙답니다. 얘가 빈돌인데 저는 이거 꽃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꽃이 진 상태로 나무를 줘가지고 그냥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올해는 꽃이 언제 피는 건지 모르겠지만 꽃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빈돌이 나무. 빈돌이 꽃나무인데 꽃이 참 궁금하답니다. 이거 보세요. 무늬 담쟁이. 얘가 이렇게 이게 꽃이 폈다 졌을까요? 아니면 꽃이 피는 걸까요? 이렇게 뭐가 막 주로 다 달려 있네요. 이렇게. 아우 잎이 너무 예뻐요. 얘가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무늬 담쟁이. 무늬 단풍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장미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네요. 장미가 지금 꽤 많이 있어요. 다 찔린 줄 알았더니 장미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색깔이. 이거 아마 유럽 장미일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 월동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유럽 장미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오렌지색. 이건 찔레 장미예요. 아이고 예뻐. 찔레장미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런 아이들 이제 여기서 이사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여기서 자라면 이 담장을 타고 엄청 예쁠 텐데 저도 모르겠답니다. 여기서 계속 꽃을 심을 수 있을런지 여기서 이사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얀색 찔레장미인데 얘가 지금 나무 이렇게 외소하게 혼자서 있는데 꽃도 하나만 이렇게 딸랑 피었습니다. 여기도 얘네들 옮겨와서 다 말라가지고 잘라줬더니 이제 여기 새순 올라와서 요거 분홍색 이렇게 하나 폈는데 요것도 이제 꽃이 다 됐네요. 근데 뒤를 이어서 오는 꽃이 없어요. 그거 보세요. 이것도 안 잘라준 운난국화예요. 운난국화.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꽃 수술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진짜 운난국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게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한 포트에 아마 3,000원 할 걸려요. 3,000원 정도 하니까 이렇게 심으면 얘가 잘라주면서 계속 키우기도 하고, 잘라서 삽목도 하면 얘는 삽목 엄청 잘 돼요. 장마철에 잘라서 그냥 꽂아 놓으면 얘네들은 삽목도 잘 되고 금방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아유 예뻐. 볼수록 예쁘네요. 이거는 장미일까요? 찔레일까요? 잎을 보면 장미 같은 느낌? 찔레 장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얀색. 여기는 이렇게 오렌지색. 아이 오렌지색 계열이 되게 많네요. 아이고 여기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 어메나. 아우 예뻐. 얘네들 이렇게 다 피면 진짜 예쁘겠어요. 이것도 이제 꽃이 폈는데 지기 시작하네요. 이런 아이들 부지런히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지금 여기는 웨딩찔레. 아 웨딩찔레도 나무를 여기저기다가 막 따로따로 심었네요. 여기 웨딩찔레. 아유 요게 지금 제일 많이 폈어요. 아이고 예쁘다. 아우 예뻐. 웨딩찔레가 지금 세 나무가 있는데 요것도 하나 있고, 얘네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마른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잘라줬는데 이제 요 아이는 완전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새순도 내어주고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웨딩찔레입니다. 이것도 찔레겠죠? 찔레장미. 요거는 이렇게 흰색인데 이렇게 아주 겹으로 아주 그냥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다. 있다. 여기도 웨딩찔레. 아이고 분홍색 찔레 볼까요? 분홍색 찔레. 얘는 아주 소박하게 그냥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얘 진짜 잘 자라거든요. 가지가 아주 그냥 막 번져요. 막 이렇게 여기 이제 금방 여기 담장을 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찔레장미, 분홍색 찔레장미. 여기도 계속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거미줄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저녁에 요거, 그거 뭐야. 다이칭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요런데 벌레는 다이칭이 최고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디물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다이칭이 최고예요. 다이칭으로 뿌려주면 얘네들은 없어져요 금방. 우와 아우 예쁘다. 이거 코스모스거든요. 이것도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을 보내줬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새로운 신종 코스모스라 그래서 진짜 얘 꽃이 기대돼요. 전 이 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예쁘대요. 그래서 이거 씨 뿌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뿌려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코스모스 이렇게 많이 났답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키울 거예요. 그냥 어디 옮기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키우는 게 아이들이 짱짱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스모스 여기는 이 신종 코스모스 밭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개미치인가 벌개미치들 이렇게 해놨고 이제 얘네들은 가을 꽃이거든요. 벌개미치. 그리고 제가 저쪽 꽃밭에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빨간 민들레 여기서 키우려고 심어놨답니다. 여기 꽃밭도 이제 나름 봐줄만 하죠. 이제 백일홍, 메리골드, 여름 꽃들이 지금 한창 이렇게 피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봐줄만 하죠. 여기 진짜 그야말로 볼품 없었는데 이 찔레, 장미 이런 아이들만 있었고 여기도 별로 볼품이 없었는데 란타나도 피워주고 백일홍도 피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볼만한 것 같아요. 저기 샤시타 데이지는 진 아이들을 또 잘라주니까 새로 또 올라와서 꽃이 또 나름대로 또 풍성하답니다. 진짜 예쁘죠? 밖에서 봐도 여기 이제 화려하게 보여서 진짜 꽃밭 같습니다. 아우 예뻐. 백일홍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가는 길에 호박. 여기 호박이 있어요. 이제 이 호박은 제 게 아닌데 호박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호박꽃. 꽃은 다 예뻐요. 호박도 꽃이 예쁘답니다. 예쁘죠? 요거 보세요. 밀레니엄 벨. 진짜 예쁘죠? 여기서 완전히 얘는 완전히 여기서 자리 잡았어요. 그냥 요 늘어진 상태로 이렇게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요거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이제
이런 아이들도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생각보다 이게 지금 빨간색인데 어? 아 뒤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어이구 완전히 뒤에 가려져 있어갖고 빨간색도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어요. 빨간 이거는 와인 보라색 겹 여기는 헛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얘가 제일 커요. 보라색 겹 얘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예뻐. 얘네들 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까워라 말랐어요. 뿌리 잘 내렸는데 마른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 아침이라 채송화는 안 보인답니다. 쿠페아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거 이제 겨울에 집에 들어가 있다가 꽃밭에 갖다 심어놨더니 이제 이것도 꽃이 조금씩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쿠페아. 어머나 푸른바구 푸른바구 꽃폈다. 이거 푸른바구 이렇게 꽃폈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딘지 모르게 수국 같은 느낌이 나죠. 푸른바구 요거 보세요. 빈카. 빈카 너무 예쁘죠? 요건 롱분에다 심어야 될 텐데 아직 얘한테 맞는 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답니다. 아게라톤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어요. 아게라톤. 여기는 캄파넬라. 또 꽃이 핍니다. 캄파넬라.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꽃이 피고 있어요. 얘도 피겠다 이제. 요것도 요 꽃송이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도 풀을 이제 뽑아준다 뽑아줬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그마 이거 비댄스 이제 저희도 요게 복륜 미니 비비추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것도 이제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금방 볼 것 같아요. 저도 비비추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한답니다. 얘는 얘가 화분에 있어서 얘도 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얘가 또 화분도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파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저면을 해줘요. 항상 그리고 집에 있든 바이솔도 그냥 꽃밭으로 나왔답니다. 아휴, 카네이션들 여전히 예쁘답니다. 얘네들 그냥 완전히 털지는 못했어요. 제가 근데 조금씩은 남겨놓고 심었는데 글쎄요 이제 상토가 있어서 얘네들이 잘 견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네이션도 지금 제가 이거 플로겐스 바람꽃 하나 핀 거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화분째 이렇게 묻어놨어요. 얘네들 이제 그리고 요거 철원 석창포인가 꽃핀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델피늄인가 제가 뭐지 미스링가드 여전히 예쁘죠. 화려합니다. 이쪽에 보면 청강 초롱에다가 벨가못에다가 백두산, 털동자, 홍동자. 아, 진짜 이렇게 예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소담함 꽃밭에 오늘도 이렇게 눈맞춤 해봅니다. 어머 요거 오렌지색이네요. 아니 어제 은하의 정원님 영상 보니까 오렌지색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꽃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꽃대가 올라오는 게 이런데 얘는 좀 달라요. 꽃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달라요. 아주 거하게 올라오죠. 꽃대 보세요.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거기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데 제가 왠지 얘가 오렌지색일 듯 하더라고요. 네, 오렌지색 맞네요. 이렇게 오렌지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내일쯤이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짝 필 것 같아요. 와 오렌지 색깔 너무 예쁘겠죠. 지금 이제 노란색도 있다는데 노란색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올라오려는지. 초롱이 꽃도 이게 지금 미니 초롱인데 얘가 꽃 폈고 얘도 이제 꽃 피겠네요. 얘는 하얀색인데 하얀색 초롱인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얘는 보라색인데 얘는 지금 저쪽에 땅 별로 안 좋은 데다 심어놨다 이사 얘는 또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금 밥이 약하기도 하고 이제 곧 꽃이 피어주겠죠. 요게 그 민달팽이가 잘라놨던 다할리아.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너무 밥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수가 뭐 헤아릴 수가 없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얘도 목대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단한 꽃이 피어질 듯 합니다. 이제 다할리아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장미 허브도 제가, 꽃밭으로 나온 지 꽤 됐는데, 여기 그늘막에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아주 짱짱하게 아주 야무지게 잘 클 거예요. 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또 눈맞춤하고 꽃들과 인사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도 에케네시아 제가 여기 이제 요거 사다가 어린애들 여기 사다 심었는데 얘네들이 언제 자라서 꽃이 펴줄까요? 요거 디기탈리스랑 아유 빨리 꽃이 보고 싶은데 언제나 꽃이 피어줄까요? 에키네시아 요거 뭐지? 딥 로즈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진짜 궁금해요. 요거 보세요. 이 데모루 하얀색 데모루 겹으로 되는가? 아무튼 꽃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샤시타 데이지도 이제 진 아이들은 싹 잘라줬어요. 싹 잘라주고 이거 보세요. 이제 어제하고 다르죠? 스토케시아 꼭 솔채 같은 느낌? 스토케시아 점점 이제 꽃이 더 크게 피어질 거예요. 여기 이제 끈끈이 대나무 풀꽃이 있는 이유를 알았답니다. 이 옆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끈끈이 대나무 풀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꽃이 여기에서 꽃이 피고 있답니다. 예뻐요. 이것도 무리 지어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금개구 꽃무늬 금개구. 그리고 요거 버들마표초인데 얘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계속 옮겨와서 그럴까요? 이렇게 꽃 나무가 조그만데 벌써 꽃대 이렇게 물었어요. 얘도 키가 큰 거 싫으시면 자르면 계속 요 교까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진답니다. 곧 버들마판초 꽃을 볼 듯 합니다. 아이고 예쁜 클레마티스 분홍색 꽃 이렇게 두 개 피어있고 수국도 아유 오늘도 이제 눈맞춤하고 이제 갈게요. 요거님들도 함께 행복하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저녁에는 와서 일하고 아침에는 꽃들과 눈맞춤하고 또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오 나팔라리도 곧 꽃이 필 듯 합니다. 봉우리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향기 끝내주거든요. 나팔라리 나팔라리 어디 파는 데 있으면 꼭 한번 심어보세요. 아유 접시꽃 네 이제 접시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